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밀리의 코첼라 라이브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밀리의 공연이 한 번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코첼라 밀리의 두 번째 라이브 퍼포먼스도 리액션 비디오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밀리가 두 번 무대에 섰나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좀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밀리가 그 코첼라 2주차 라이브 공연이 또 있더라고요. 태국 솔로 아티스트로는 최초로 코첼라 라이브에 선 아티스트라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셨는 것도 모자라서 무려 공연을 2회씩이나 합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그래서 유튜브에 좀 검색을 해보니까 두 번째 코첼라 라이브 퍼포먼스가 또 있길래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1주차 퍼포먼스와 지금 퍼포먼스는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다른 곡을 가지고 와서 퍼포먼스를 하는지 좀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많거든요. 지금부터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의 코첼라 라이브 퍼포먼스고 2주차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이거 Not Yet이죠? 인트로를 Not Yet으로 가고 있네요. 뭐가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어. 패션도 1주차 때보다는 좀 더 뭔가 과감해진? 시원해 보이는 그런 복장이죠. 어떤 느낌을 가져올지, 1주차랑 또 얼마나 다를지. 난 예스는 좀 상당히 캐치한 곡이었어요. 저도 기억에 많이 남아. 미러미러는 2주차 때도 계속 되나 보네요? 오, 이건 좀 되게 특이하다.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미러 미러 보면, 댓글 보면 태국 팬분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리플 남기시는 분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이슈가 있던 곡이었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많이 알려진 곡이잖아요. 그래서 1주차, 2주차 때 미러 미러를 배치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Yes, we are. R, R, R. 과감하다. 폭발적인 무브먼트는 여전하네요. 이것도 1주차랑 똑같잖아요. 썸빵이잖아. 그쵸? 1주차, 2주차를 그래도 비슷한 틀에서 가져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객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팬캠으로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다. 아, 나 이 파트가 되게 좋아. 에이, 에이.
유튜브에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힙합 팬들한테 밀리를 소개할 때 누가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제키 와이 같은 래퍼가 밀리라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의 제키 와이라는 여성 래퍼가 굉장히 좀 인기가 많죠. 근데 요즘은 제키 와이가 사실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활동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제키 와이와 밀리가 어떤 뭐 랩 스타일이나 이런 데서 조금의 비슷한 바이브를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밀리의 능력이 좀 더 뭔가 다양한 능력들이 많은 것 같다고 느끼는 게, 어쨌든 밀리는 노래도 잘하고 굉장히 춤도 잘 추고 엔터테이너적인 측면에서도 재능이 되게 많은 게 보이거든요. 제키 와이 같은 경우는 뭔가 힙합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이렇게 뭔가 재능을 보이는 래퍼에 가까워요, 사실은. 그래서 제키 와이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도 있지만 엄연히 다른 점도 분명히 있다는 거. 1주차도 되게 좀 자연스러워 보였는데 2주차 때는 편안한 분위기가 많이 나네. 나 이런 느낌 뭔지 알아. 약간 송크란 축제의 그런 바이브 아니에요? 편곡을 약간 그렇게 가는 것 같아, 송크란 느낌으로. 사실 송크란 축제라는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 뭐 브라질의 삼바 축제나 송크란 축제나 좀 비슷한 느낌들이 있어요. 어. 오늘은 그 망고 라이스를 먹는 그런 퍼포먼스는 없나 봐. 아니 특히 이번에는 댄서들을 좀 많이 대동하고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팝스타 공연에 좀 느낌이 있다. 편곡이 좀 달라졌네. 잘 봤습니다. 1주차에 비해서 약간 달라진 점들이 편곡적인 면에서 있고 퍼포먼스도 있었죠. 그런데 2주차 때는 아무래도 좀 1주차 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정된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 좀 저는 약간 놀란 게, 그러니까 뭐 샌리스트를 좀 다르게 갈 줄 알았거든요. 밀리는 이 곡들만 히트곡이 있는 건 아니니까 많은 히트곡들이 있잖아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1주차 때 들어볼 수 없었던 곡들로 좀 샌리스트가 짜여졌다면 좀 더 재밌지 않았을까. 마치 뭐 이제 1주차 때가 A사이드고 2주차 때가 B사이드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래도 저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었다, 그리고 어린 나이임에도 무대 장악력이 정말 끝내준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봤잖아요. 밀리가 지난 리액션 비디오에서 뭘 먹는데 그게 뭐냐 해서 망고라이스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보니 생각나서, 저도 방콕에서 그걸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독특하지. 저희가 아는 망고라는 그 음식과 밥이라는 음식이 어떻게 이렇게 혼합이 돼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았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주차 라이브 때가 좀 더 재밌고 분위기도 굉장히 좀 턴업 시키는 느낌이 많았던 것 같아요. 2주차도 되게 좋았는데 1주차 때가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 느낌? 일단 제가 1주차, 2주차 때 어차피 같은 곡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니까 혹시나 제가 가장 눈여겨보았던 곡 퍼포먼스는 역시 미러미러가 아닌가. 미러미러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플로우들이 굉장히 캐치해요. 밀리의 랩 플로우가 각인이 많이 돼. 이게 기억에 오래 남는 플로우를 만든다는 게 이게 굉장히 래퍼들한테 중요한데 밀리는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 단순히 뭔가 힙합 음악을 만드는 래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뭐 팝스타 같은 느낌으로 접근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 밀리 음악들도 그렇고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거 보면 힙합을 베이스로는 하고는 있지만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만들고 팝스타 같은 느낌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좀 더 강해졌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첼라에 처음 초청받아서 퍼포먼스 하는 아티스트의 느낌이 아니라 코첼라 한 3번 이상 초청받아서 온 아티스트의 퍼포먼스 같은 느낌이었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